안녕하십니까. 제퍼리입니다. 드디어 만났습니다. 이게 뭔지 알죠? 알아요. 뭐예요? 이게 바로 702. 그래서 702. 한 번도 칭찬을 해본 적이 없던. 왜냐면은 저는 살짝 뒷좌석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G70 같은 경우는 거의 앞좌석 몰빵 차거든요. 뒤에는 버린 차. 저 같은 키는 뒷좌석에 앉았다 하면은 뭐야, 스포츠카야? 앉기도 힘들어. 막 발 밑 공간도 없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제가 항상 까왔던 차인데 드디어 그런 거를 좀 개선할 수 있는 슈팅 브레이크라고 해서 나왔어요. 슈팅. 공을 찼는데 브레이크 멈춰? 뭔 뜻이지? 무슨 뜻이야? 슈팅 브레이크 뜻 못 가요. 아, 슈팅이 이거 사냥하는 뜻이래. 사냥. 사냥을 하고 브레이크가 이제 되게 큰 대형 마차. 아, 옛날에서 유럽 귀족들이 사냥을 하면서 이렇게 끌고 다닌 마차라는 뜻인데 얘는 뭘 사냥해야 되냐? 그리고 제가 이 차를 아까 잠깐 봤는데 또 열받는 게 있더라고. 어떤 거? 트렁크만 늘려놨어. 뒷좌석을 안 늘려놨어요. 난 트렁크보다 뒷좌석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뒷좌석을 안 늘려놓고 그냥 원래 G70에서 이렇게 이렇게만 만들어놨더라고요. 아, 왜 그랬지? 왜 그랬지? 저 보자마자 탄식을 했어요. 왜? 이따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고요. 시작 가격이 4,310만원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갖고 온 거는 이제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간 모델. 4,703만원부터 시작을 해요. 야, 가격대가 애매하긴 해. 요 가격대면은 뭔가 다른 차들도 막 좀 떠오르지 않아요? 하지만 얘는 이게 시작 가격인 거죠. 여기서 옵션 넣고 하면 그냥 5,000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스포츠 패키지까지 넣어서 풀옵션을 거의 6,000에 육박합니다. 6,000이면 막 생각나는 차 너무 많지 않아요? 한국 소비자들 어때요? 이 돈이면? SUV로 갈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리고 이 색깔이 9가지가 나오는데 드디어 제가 옛날에 G90 때 받지 못했던 우리 고유의 색깔. 무슨 산? 백두산. 우리가 백두산만 좋아해요? 제주도 가면 어디 가요? 한라산. 그렇지. 한라산 그린 색깔 드디어 받았다. 야, 어떻게 이 색을 받았냐? 나 어제 옵션 고를 때도 이 색 골랐는데. 사실 G70이랑 뭐가 다른지 좀 느껴져요? 전혀 안 느껴지죠? 앞모습 아예 똑같고요. 저는 진짜 사진과 영상으로 좀 먼저 만나봤을 때 차가 좀 커진 줄 알고, 와, 드디어 G70도 좀 많이 팔리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차 크기가 그대로예요. 그리고 이제 뭐 디자인적으로 변한 거는 뭐 전혀 없는데, 이제 일반 모델하고 이제 스포츠 모델이 다른 게 뭐냐? 이쪽 부분에 이제 다크 크롬이 들어가는 거. 이건 이제 제네시스 매니아니까 좀 알죠? 일반 모델은 그냥 크롬이고. 그런 차이가 좀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만들어서 추천을 해보니까요, 이 차를 사면서 스포츠 모델은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진짜로. 자, 이제 옆모습에서 뭐가 바뀐지 좀 느낌이 와요? 확실히 알겠죠? 나는 열받은 게 뒷좌석. 원래 모델에서 이렇게 트렁크만 좀 이렇게 부풀려 놓은 모습이고요. 이 차가 처음에 좀 판매 방식이 웃겨요. 처음에 그 뭐 100대를 선착순 판매한다 그러더라고요. 100대밖에 안 해? 오픈런 방식으로. 그럼 옛날에 일찍 가서 서야 돼? 요 차 같은 경우는 이제 텐트 준비하셔야 돼.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그 가장 그 선호하는 모델로 해가지고 100대를 선착순 판매해서 2, 3일 내에 받게 한다는 게 좀 이제 큰 메리트예요. 왜냐면은 내가 신청하면 2, 3일 뒤에 차가 나온다고? 2일에서 3일 뒤에 바로 차를 주는 거야. 그래서 이 100대 같은 경우는 진짜 좀 순식간에 팔릴 것 같긴 한데, G70 크기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이거를 미리 살까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원래는 유럽만 출시하려던 차였어요. 국내에는 왜 갖고 왔을까요? 왜? 우리나라가 이제 막 그때 코로나를 막 겪고, 근데 우리만 겪었나? 다 겪었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이제 캠핑이랑 SUV를 좋아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 한국에도 좀 전략이 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럼 이 차로 캠핑이랑? 일단 캠핑이 가능하지 일단 보고. 근데 요 크기로 갈 수 있어요? 애들만 캠핑해야겠는데? 어른들은 따로 텐트 치고?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 솔직히 알죠? 외건 진짜 많이 타는 거. 거의 진짜 실용성만을 따지거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디자인. 오로지 디자인인데 얘 디자인으로 좀 합격이에요. 솔직히 외건이나 슈팅 브레이크 디자인 진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도 그냥 쿠페형 세단이나 쿠페형 SUV가 이쁘지.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외건 시장 점유율을요 볼보가 다 가져가고 있어요. 거의 70% 이상을. 과연 얘가 붙을만할까? 볼보의 그 크로스컨트리 모델 알죠? 네. 근데 그건 솔직히 진짜 좀 못생겼잖아. 실용성은 갑인데. 왜냐면 디자인으로는 일단 경쟁은 될 것 같아요. 디자인? 왜냐면 외건 치고 너무 잘 뽑지 않았어요? 슈팅 브레이크 치고는? 유럽에서도 좀 인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과연 먹힐지 그게 좀 고민이긴 해요. 그리고 스포츠 패키지라면 요런 데 있죠? 요런 데도 다 이제 이렇게 다크 크롬으로. 살짝 구릿빛 느낌 나지 않아요? 나도 태닝 좀 해야 되는데 색깔 이거 봐봐요. 하얀 거 봐, 여기. 촌스럽지 않아? 촌놈 같아. 그리고 여기 사이드 미러도 바뀌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거? 여기 휠 봐봐요. 19인치로 바뀌긴 하는데, 디자인이 완전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18인치랑 큰 휠 차이가 크게 안 나요. 아,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굳이 스포츠 모델로 갈 게 없다. 사람들 또 감성 마력 얘기하잖아요. 되게 웃긴 거 하나 얘기해줘요. 252마력이거든요. 스포츠 패키지 넣으면은 원래 외관만 변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감성 마력이 올라갑니다. 3마력 정도 올라간대요. 느끼겠어? 안 느끼겠어? 노력 많이 해야겠다. 느끼려고. 느끼려고 노력 많이 해야 돼. 막 초집중. 그래도 3마력이 올라갔다는 그냥 자부심?
아마 체감은 거의 안 느껴질 거예요. 그래도 칭찬할 점이 이제 요 스포츠 모델 하면은 블랙 브랜보 모노블럭 브레이크 캘리퍼가 들어가거든요. 요 검은색. 근데 이게 유럽은 또 레드로 들어가. 우리는 블랙으로 들어오고 차별하는 거야? 아니래. 그냥 다르게 하려고 그랬대. 근데 레드가 좀 더 멋있을 것 같지 않아요? 차라리? 고정관념 아니야? 고정관념? 오, 그런 것도 알아? 아, 뭐래. 그리고 이제 23년형부터는 다 블랙으로 나온대요. 그래서 이렇게 브레이크가 좀 달라지는 거는 좀 칭찬해요. 브레이크 성능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타이어도 다 미쉐린으로 이제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차가 좀 커질 줄 알았는데 거의 그대로 아니에요. 차 크기는. 근데 이제 이쪽 부분이 이제 이렇게 알잖아요. 웨건 스타일. 슈팅 브레이크 스타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뭉툭하게 돼 있고, 이쪽에 좀 끊어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솔직히 여기 이쁜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쪽은 그냥 무난무난하고요. 다 똑같아요. 나머지는 G70이랑. 아,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밑에 배기구 보이죠? 원래 일반 모델은 배기가 이쪽만 나와 있어. 근데 얘는 양쪽 다 나와 있잖아. 이것 때문에 마력이 올라가. 마력? 듀얼 머플러 때문에 3마력이 올라간대 여러분들. 3마력 근데 대단한 거 아니야 알고 보니? 말 3마리. 아우다. 생각해보니까 말 3필이 들어. 한 필달 얼마인지 알아요 말? 더럽게 비싸요. 막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 억 단위 가는 것도 있거든. 거의 이 차를 사면 말 3마리를 드립니다. 스포츠 패키지로 선택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쫙 올려보면은 이제 이렇게 해치백 스타일로 쫙 열려요. 뭐 사실 이제 트렁크가 기존 대비 40% 늘어났다고는 하는데요. 그렇다고 막 커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은 G70 때도 뭐 솔직히 트렁크 용량 때문에 사는 차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 커졌다고 하고 뒷좌석이 다 폴딩이 돼. 그러니까 이걸로 캠핑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이지. 애들만. 나 정도 등치는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폴딩이 되는 거. 이거. 뭐야? 끝까지 한 번에 안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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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연타를 좀 해주십시오. 이러면 좀 많이 넓죠? 여러분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쉬었다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차에서 잠을 잔다거나 이런 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여기는 한강이나 이런 데 가서 그냥 쉬었다 가기 좀 좋고 애들만 좀 놀 수 있는. 왜냐면 그리고 천장이 좀 낮잖아. 네, 어른들은 여기 일어났다 하면 그냥 바로 헤드샷이죠. 바로 뚝배기. 자, 일단은 제가 가장 먼저 타고 싶었던 그 뒷좌석. 아우, 강렬 레드. 스포츠 패키지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시트 색상이거든요. 제가 가장 불만이었던 이 발밑 공간. 이쪽이 하나도 개선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이 무릎 공간. 그래서 뒷좌석은 거의 그냥 건들지 않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트렁크 공간만 건드렸어요. 이게 좀 가장 아쉬워요 현재. 이렇게 너무 좁은데 그러면 차라리 SUV를 사는 게 낫지 않아? 웨건이나 슈팅 브레이크 고르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짐도 많이 싫고 놀러도 가고 싶고 여러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고 싶은데 SUV 운전이 싫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세단의 주행 감성을 느끼고 짐은 많이 싫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냥 세단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컨카로 SUV 하나 더 사는 분들도 많고 그걸 다 충족하려고 나온 모델인데 얘는 일단은 너무 좁아. 트렁크만 좀 많이 늘려놔서. 그리고 얘도 그냥 봐봐, 내가 내리려고 해 뚝배기. 요게 돼버리는 거예요. 일반 스탠다드 디자인으로 가면은 헐팅 느낌이 아예 다릅니다. 그냥 그건 천연가죽으로 들어가고 스포츠 디자인 셀렉션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나파가죽으로 들어가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냥 일반으로 가도 돼. 일반 천연가죽으로 가도 됩니다. 근데 스포츠 패키지가 아니고 일반 모델로 선택을 하잖아. 그러면 요 시트 또 얼마인 줄 알아요? 얼마? 그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요게 1,2가 있었잖아 우리 때는. GV80 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럼? 그냥 기본에서 바로 완빵이야.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너무 없어요. 그것도 210만원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완전히 기본빵을 할 거냐 완빵을 할 거냐. 거의 다 완빵할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도 그 시트 디자인 고르고 너무 풍족해 했잖아요. 문을 열 때마다 너무 이뻐. 그 퀄팀이 나를 반겨줘. 어서와 어서와 이렇게. 그래서 요 시트를 고를 때 무조건 그냥 최상위급을 고르시길 바래요. 요즘에 나오는 제네시스 디자인하고 많이 다르죠? 여기는 전혀 변화를 시키지 않았어. 앞으로 다음 모델이 뭐 전기차 아니면 이제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완전 옛날 디자인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요 디자인도 나쁘진 않아. 근데 이제 옵션 중에 되게 웃긴 옵션이 있어요. 이 차에 만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넣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400만원짜리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옵션을 넣어야 돼요. 옵션이 이만큼 꽉 차 있어요. 그 중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하나 들어간 거야. 헤드업 디스플레이만 하나 빼줬으면 좋은데 그 라이프 스타일에서 딱 제가 필요한 옵션이 뭔가 봤더니 진짜 진땡 필요한 옵션.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앞좌석 통풍 시트, 뒷좌석 열선 시트 이렇게만 필요하거든. 그 세 개는 필요하죠 확실히. 그 세 개 빼고는 사실 없어도 되는 옵션이에요 가성비적으로 치면은. 근데 통풍 시트랑 열선, 뒷좌석 열선은요 따로 옵션이 있어요. 컴포트 패키지라고 60만원 밖에 안 해. 그거를 넣고 헤드업만 따로 넣고 싶은데 헤드업 넣고 싶으면 400달러 아니고 400. 그래서 그런 점이 야 좀 살짝 이런 수리수리 상수리 상수리 살짝 있지 않나 하거든요. 썬루프는 굳이 추천을 안 했어요. 왜냐 잘 안 여니까 거의 안 열잖아요. 근데 이 차는 넣어야 돼요. 왜냐 이 차는 왜 넣어야 되냐면은 이 색이 어두워서 그런데 밝은 색을 사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의 디자인이야 그냥. 굳이 썬루프를 안 열더라도 디자인 측면에서 넣어야 돼. 안 넣으면 되게 안 이쁘더라고요. 자 뭔가 이어지는 느낌. 그리고 와이드 썬루프라서요
도중에 안 끊기죠? 되게 넓어 보이죠? 그리고 선루프랑 여기가 뭔가 세트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쪽 부분이. 아, 여기도 진짜? 따로 유리가 있어요. 요거 벨로스터 아닙니다. 이렇게 뭔가 여기 보면 딱 벨로스터 같긴 한데 유리가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요 위에 유리 부분하고 이 앞에 유리 부분하고 뭔가 하나의 세트 같은 느낌이에요. 디자인적으로. 되게 매끈해. 그래서 선루프를 넣어야 돼요. 저기 이중이 잘 보이나요? 아, 잘 안 보인다. 1중이, 2중이, 3중이. 2중 차음 유리가 들어갔어요. 앞좌석에는. 근데 일단 운전을 한번 해보자, 진짜. 네, 왜냐면은 얘는요. 4기통밖에 안 나와요. 4기통의 또 질감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설명 안 했는데 스포츠 패키지를 고르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또 내가 제일 중요시하는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라고 승차감을 중요시하는 분들한테는 또 스포츠 패키지를 넣어야 될 수도 있어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랑 또 중요한 게 그 아까 브레이크 성능 있잖아요. 와, 나는 전자제어 서스펜션 그거 하나 때문에 스포츠 패키지가 살짝 탐이 나긴 해요. 원래 좀 비추해야 하긴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좀 느껴보고 있는데 사실 좀 에어 서스펜션 정도 급이 아닌 이상은 솔직히 좀 살짝 도찐개찐이지 않아요? 차가 막 날아다니지 않는 이상? 그거는 나도 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긴 하기 때문에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하는 건 꼭 디자인뿐만 아니고 그 브레이크랑 서스펜션 그 두 개까지 향상이 되니까 그리고 감상마력 3마력 그거 진짜 체험해 보려고 하는데 3마력 낮은 차를 안 타봐서 모르겠어요 사실. 와, 스포츠 플러스 모델이었거든요. 일단 얘는 어쩔 수 없는 게 4기통만 나와있죠. 2.0 터보만. 옛날에는 3.3 터보까지 나왔었어요. 그거는 정말 3시리즈도 웬만하면 덤비면 안 되는 웬만한 차를 다 점시키는 그 정도의 차급이었는데 근데 얘는 이제 그건 안 나오고 2.0만 나오기 때문에 방금처럼 소리는 커지는데 차는 좀 제자리 있는 느낌 느꼈어요? 그런 느낌 살짝 느꼈나요? 아, 소리는 많이 들었어. 그냥 일상 주행에서는 소리 진짜 크다. 근데 진짜 속도에 비해 소리 너무 큰 거 아니야? 아, 그리고 이 차가 좀 이제 개방감을 좀 많이 넓혔다고 하는데 이제 조수석에서 좀 넓어 보여요? 빡? 이거 시야 되게 좋은데? 전면 시야 진짜 좋고요. 측면 시야 저번보다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이거를 SUV를 살려던 사람이 이 차는 안 살 것 같아. 확실히 공간감이 우리가 좀 기대했던 것만큼 크진 않아요. 세단을 좀 사고 싶은데 좀 나만의 디자인, 좀 역동적이고 우아한 디자인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좀 스포티한 디자인 좋아하고 그런데 또 트렁크에 짐도 좀 실려야 되고 요런 분들이 요걸 좀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옵션 넣어서 적당히 선택하면 5,000대에 사야 돼요. 5,000 얼마? 5,000 얼마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 세그멘트가 딱 뭐가 있어요? 맞아, 5시리즈가 또 있어요. 5시리즈. 와씨, 저 갑자기 초갈등. 왜냐면은 520i 같은 거 할인받고 하면은 5,000대 사잖아요. 아, 진짜 고민되겠다. 그죠, 진짜 고민되겠죠. 수입차에 뭔가 BMW 그런 가오로도 갈 수 있고. 아니 근데 BMW 너무 흔하니까. 아, 너무 흔하니까? 그리고 좀 약간 질리는 그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질리는 느낌도 좀 있지. 많이 보이니까 이런 차는 진짜 뭔가 좀 유니크하고 그래도 유니크해도 나 G70 슈팅 브레이크 샀어 하잖아요. 그럼 주위 친구들한테 다 설명해 줘야 되는 슈팅 브레이크가 뭐야? 뭐 옛날에 슈팅 스타야? 뜬금없이 5시리즈랑 붙게 됐네 나 때문에. 요 차가 왜 목표로 500대로 했는지 좀 알 것 같지? 500대는 되지 않을까요? 근데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아, 등치는 이제 남자보다는 여성분들이 좀 잘 어울리긴 한데 레드 시트도 너무 이쁘고 한데 한 번만 다시 뒷좌석을 좀 살려주지. 이게 좀 가장 아쉬워요 여러분들. 주행도 좋고 실용성 좋고 다 좋아요. 차도 잘 나가고 연비도 좋고 한데 왜 뒷좌석을 그대로 냅뒀을까? 차를 좀 늘려주지. 다음에 이 차를 갖고 오게 되면은 제가 좀 이렇게 옵션 추천이랑 좀 재미나게 좀 해볼 테고 역시 이 차는 뒷좌석 때문에 좀 항상 아쉬운 차입니다. 전 뒷좌석이 늘어난 줄 알고 기뻐했었어요. 이상 챗볼이었습니다.